11월 17일 금요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 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재우고 가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미국 가고 없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금요일보다 더욱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11월 17일이죠. 11월 17일은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폄하와 홀대가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도를 넘고 있는 최근, 더욱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전에 오늘 저는 평화의 소녀상을 저 인천 서구에 제 살고 있는 동네에 건립하였습니다. 자,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뭐 평화의 소녀상 제가 추진위원장 맡았었는데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뭐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MBC 드라마 연인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인에서 보면 오랑캐에 끌려갔다 온 여인들에게 오랑캐가 묻었다며 냉대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향해 여전히 오랑캐가 묻었다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드라마 속에서 길첸가요? 오랑캐가 묻었다는 이 여인에게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라는 사내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가해자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면서 가진 예우를 다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친일 세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오늘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자, 일부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 오후 한때 서울에서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자, 오전에는 서쪽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에 강한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고 춥겠습니다. 자,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토요일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동 낮 최고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집중 촛불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준비 단단히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아침 날씨 소식까지 마쳤고요. 현재 시간 6시 33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신통할 하나리면 만사 오케이. 금요일에 신통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짧은 소식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자, 대통령실 인요한 윤석열 메시지 언급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답니다. 자, 이러면 보통 나갈인데, 자, 인요한의 중진 불출마와 험지 출마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장제원 지지하는 버스 90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과 인요한은 뭐라고 짓거리든 반드시 통역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가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부가 삭감한 EBS, KBS 예산, 민주당 복원 단독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KBS가 하는 짓을 보면 참 꼭 그래야만 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대외방송 제작 지원비와 공동체 라디오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뭐 정권의 하수인 노릇 말고 할 일도 좀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김두관의 이재명 험지 출마해야와 박찬대의 인천 계양 출마가 맞섰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조금 자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이미 레임덕,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윤핵관과 중진들의 반란이 조기 진압이 될지 아니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은 이준석이 먼저 예언했지 뭡니까? 자, 정치구단의 박지원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현주, 혁신이 임무는 지도부 파괴, 윤핵관은 가고 검핵관이 온다고 했답니다. 자, 윤핵관의 자리를 검핵관이 채울 것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지적해 왔지만 김기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큰 소리 쳤지요. 자, 하지만 결국 똥 밟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준석, 신당 창단 시 원내 교섭단체 기준 20석 이상 기대한다고 했답니다. 자, 뭐 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율에 그런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만, 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특성상 결국 투표일에는 대부분 고향 앞으로 가, 이게 현실이라 제가 추측하기에는 기껏 2석 정도면 성공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재수 좋으면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호정, 안철수 잡으러 분당 갑으로 이재명도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자, 유호정의 인지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지도가 표로 꼭 간다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한물간 안철수라고 해도 자기 체급 올리겠다고 마구 갖다 붙이는 건 그거 꼰대나 하는 짓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APEC 회원국 간 청년과학자 비자 면제하자고 했답니다. 자, 사우디 가서는 사우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하더니 참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양반이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딴 거는 일개 한동훈 장관 같은 애들 시키시라 이겁니다. 하여간 뭐 할 일 더럽게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달라진 KBS 뉴스 9, 윤석열 정부의 유리한 보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띠띠띠띠 이렇게 9시 알람이 울리면 전두환 각하께서는 하고 나오던 이 대머리 전두환에서 모질이 윤석열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 눈에 띈다 싶으면 가끔 VIP요 김건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소식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요즘 KBS가 TV조선의 시청률을 뺏어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조선이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통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요한의 혁신이 평가가 긍정, 부정, 팽팽하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요한 혁신이가 잘한다는 38.7%, 잘 못한다는 39.8%로 박빙을 이뤘습니다. 잘 모름, 무응답은 21.5%로 유보 성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고요. 자,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보면은 자, 인요한의 혁신이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자그만치 70.5%라고 합니다. 자,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가 되신 김기현 대표가 난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침묵은 님의 침묵일까요? 님이 침묵일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인요한 겨냥에서 대통령 언급 바람직하지 않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한 데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5등짜리를 대표로 끌어올릴 때부터 예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김기현 대표님, 원래 범죄자들이 내세우는 바지 사장의 운명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뭡니까? 이걸 몰랐다면, 바보고 알면서 그랬다면 훨씬 더 바보라는 거.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이 도덕적 검증 강화한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들의 정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여느 선거보다도 당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판단하고 엄격 공정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부분 등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자, 뭐 최근에 여야 모두 도덕성 검증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에서 한번 당선됐던 선출직 경험이나 한번 쉬었으니까 도덕성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왕년에 감투를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들 옳지 않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한 달 안에 결단하라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총선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하기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본다. 그 한 달간 변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및 당 지도부에 당 혁신을 위한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름이 참 원칙과 상식이라. 자, 이 이름이 그럴듯하기는 한데, 자, 왠지 윤석열이 밥 먹듯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 같아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그 좋은 단어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뭐 공천 때문이라는 때문은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신의 지역구는 꼭 지키겠다는 얘기로만 들린다는 거, 나만 그런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위에서 비례 상위순번 포기한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 상위순번도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 몫에 의석이 줄어도 비례명부의 상위순번을 포기하겠다며 그러나 당선을 위한 묻지마 제3지대론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의당이란 이름 석자는 남겨야겠다는 뭐 생각이신가 본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셈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 들어야 했던 그런 오류를 또 범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이 많으면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게 마련입니다. 그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표 예산에 야당 상임위 곳곳 단독 처리한다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야당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표 예산안이 제출되자 다수당인 야당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나라 돈 내 마음대로 막 쓰자고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더라 이겁니다. 자,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모질이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 아주 잘하는 짓이에요. 자, 엄지척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한동훈 안에 예상하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대한적십자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신에게 쏟아질 스포트라이트를 어느 정도 대비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인물의 배우자라면 자신에게 카메라가 쏠릴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은정 변호사라.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검장 출신의 딸이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던 검사의 누나이시며 어린 나이에 논문 대필까지 한 딸의 어머니이시며 자동차세 아끼려고 위장전임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어서와 정치인의 아내는 처음이지 앞으로 참 많이 당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최은순 유죄 확정에 언급 안 한다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은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최은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자, 최은순이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할 당시에 윤석열이 사위가 되기 전이다. 사위가 되기 전에 한 짓이라며 윤석열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사위가 되고 나서 숱한 이 수사 방해와 지은 죄에 비해 고작 1년형에 머물렀다는 거.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죄를 확정받고 감옥에 들어앉았으면 자, 대통령실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이겁니다. 자, 어머니는 고라니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데 자, 딸은 미국행이 웬 말이냐 이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이 공들인 보훈부 장관 후임에 인요한이 함합형이라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조부는 3.1운동, 아버지는 6.25전쟁, 당사자인 인요한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통역을 한 경력이 있어서 여권에서는 보훈의 3개 기둥인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인물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동관이 뭐 방통위원장도 하고 박민이라는 양반이 공영방송 사장도 하는 세상에서 누군들 뭔 상관이냐 뭐 싶습니다만 사실 뭐 이딴 식이면 저 뭐 자랑 같지만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고 할머니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까지 국가유공자이신데 뭐 내가 해도 되겠네요. 농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보훈부 제84회 순국선연회를 기념식 거행한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가보훈부는 제84회 순국선연회를 기념식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미래세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 김구 선생님의 AI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감히 지들이 써놓은 하찮은 원고를 립싱크하는 게 아닌지 그 걱정입니다만 설마 그러진 않겠지요. 자, 진짜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백선엽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우기는 저 무도한 놈들을 혼꾸녕을 냈을 텐데 참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준비한 세븐 스캔들입니다. 전국 서점과 서울의 소리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최근 서울의 소리 방송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통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험지 출마 거부에 당내 비판 쏟아졌다는 11번째 소식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험지 출마 거부 입장에 대해 당내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최측근의 윤핵관일 땐 대통령에게 순응하고 아부하고 이제 혁신이가 대통령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니 반발하는 모습은 참 보기 민망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뭐 사실 이 옹졸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장제원한테 당했던 걸 그렇게 쉽게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자, 딴 사람은 또 몰라도 이 단물만 쫓아다닌 민주당 출신의 이 김근식이 저런 얘기를 하면 함량 미달 아닌가 싶습니다. 좀 민망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줄곧 한 길만 가야 한다는 게 사람다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고민정, 자, 이재명 내년 총선에 정치 생명 걸렸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본인의 당락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면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 목숨 건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이 더하면 더했지 자, 모자라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생명 거신 분들 꼭 살아서 사람답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태섭 조국 명예 안다면 총선 출마 안 된다는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신당 새로운 선택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명예가 뭔지 안다면 그런 건 해선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호응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는 뭐 진보도 보수도 다 부질없다는 분도 계시더니 자,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하는 거 보면 호응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명색이 민주당 출신으로 진보적 가치를 얘기했던 양반이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 진짜 부질없는 짓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까 관심이라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 참여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선 중책을 맡길 정도로 변한다면 탈당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신당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윤석열이 인요한에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니까 해서 하는 말이지만 윤석열이 변한다고요? 자, 옹졸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뒤끝은 또 장난이 아닌 양반이 변한다굽쇼. 자, 아마 우리가 원하는 탄핵이 훨씬 빠를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또 부실검증 논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동훈이 15번째 소식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와 골프장 방문 등을 두고 이번에도 부실검증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객관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자, 비싼 출장비 써가면서 미국까지 가서는 FBI식에 뭘 배우기는 한 건지 자, 매번 전 정부 탓만 하면서 바뀐 거는 없고 그냥 본인이 낸 이력서 한 장만 떨렁 그대로 보고 말았다는 얘기 아닌가 이거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정말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했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감사원이 나서서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권에게 충성을 맹세한 감사원이 감히 대통령실 감사를 엄두나 내겠습니까? 자, 하여간 정권이 바뀌고 이놈의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것에 반만 해도 깜빵 갈 인간들이 부지기수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병 사건 지시 없었다던 국방부 물증 나왔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측의 수사 대상에 포함 제외 여부에 대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던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대상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 검토를 지시했던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현재 소장으로 진급하시고 별 두 개지요. 56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합니다. 자, 부하의 죽음을 은폐하고 받은 보상이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고 또 한 명은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별 내려오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중 정상회담 역대 논의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은 역대 가장 생산적인 논의로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군사대화 재개 및 펜타닐 AI 관련 합의를 이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충돌을 피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서로 전화하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게 본인의 책임이라고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참 헛바람들은 붕짜다 붕짜 국방부 장관께서 중국이고 러시아고 까불면 응징하겠다고 참 이게 지저대고 있으니 자 이걸 누가 말리냐고요. 하여간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결심 공판에 정재계 모두 긴장이라는 19번째 소식입니다. 3년 넘게 진행되어온 이재용 회장의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림에 따라 재계와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이재용 회장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고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뭔 걱정인들 하겠습니까? 재벌이야 뭐 뭔 짓을 해도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이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곧 사면복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 게시판 더 라이브 돌려놔 성토의 쑥대밭이라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을 갑작스레 삭제하자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한다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KBS가 답변하게 돼 있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도 더 라이브 폐지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방송 KBS가 박민 사장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방송 KBS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KBS 로고송 바꿔야겠지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힘 방송 뭐 이거 말입니다. KBS 천공방송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걱정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 죄송합니다. 노래도 못 부르는 게. 자, 오늘의 정치 기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류한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류한 위원장과 당 중진 간의 힘 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인류한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비명계 최후 통첩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참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 기상도였습니다.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결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라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친다고 뭐 윤석열 정권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도한 정권의 일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패러디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5차 촛불대행진 집회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입니다. 4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촛불대행진 구호는 국회는 탄핵에 나서라입니다. 3시 본대회 이후에는 4시 30분 국회를 출발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홍대 입구까지 행진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토요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든든하게 입으시고 핫팩 등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11시 11분 박용식 앵커의 11, 오후 1시 주간 박진영, 오후 3시 응징의 부활, 오후 5시 외신의 소리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고생했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